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29라운드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과 경남FC의 경기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망스러울 수도 이거 백패스 미스입니다. 끌었으나 반칙 아니고요. 박동진답게 안쪽에서 아라블리 뒤로 빼줍니다. 오른발 우탄방어 세컨볼 빗나갑니다. 송홍민 혹시라도 그럴지는 없겠습니다만 메아를 들어 채 하이까지 밀려나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예, 안쪽 굴자 들어갔어요. 이야 저 공간 각도에 떨어뜨리고 예. 고동민 골키퍼도 나와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공간이었어요. 걷어내고 있는 중남입니다. 세컨볼 오른발 박한빈 벗어났습니다. 강민규 선수가 들어왔네요. 짧게 떨어뜨려줍니다. 돌아섭니다. 김승호 잘 돌아섰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김승호 빼주고 오른발 골! 강민규 머리 아프죠. 이것도 무너졌어요. 김종석 맨발 툭 찍어줍니다. 뒤쪽 헤더 골대 크로스 방향 탑니다. 올라갑니다. 헤더 건져냈어요. 건져냈습니다. 올라와서 노는 이은범 떨어졌어요. 주닝요 주닝요 답지 않은 왼발입니다. 뒤쪽에서 김진내 붙입니다. 신성훈 펀치. 자, 벌도 살아 있어요.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잡아놓고 우주성답게 정현철 뒤쪽으로 바운드 됐습니다. 3대3의 상황이에요. 3대3입니다. 주닝요 왼쪽으로 합니다. 강민규에게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강민규 막판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강민규 호세 강민규도 빨라요. 낮게 낮게 반대편 주닝요 주닝요 세기를 막지 못합니다. 짧게 내주고 리턴 뒷공간 좋아요. 좋습니다. 박동진 들어갑니다. 반대 국전 수비하는 데 성공하는 충남 아산입니다. 주닝요 뛰는가 봤습니다. 주닝요 쪽으로 떨어뜨렸어요. 주닝요 왼발로 컨트롤이 안 됐으면 무의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박민석 신성훈의 선방 무실점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남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약간 좀 흥분한 상황이에요. 예. 이럴 때 여기서 빠져나갈 때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박상 쪽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충남 아산이 이번 시즌 경남전 3경기를 싹쓸이해 갑니다. 홈에서 3대0이 됐어요.